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저 어떤 일이 터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빌리스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운동 리뷰를 신청하셔서 그 구독자분의 사연을 한번 읽으면서 구독자분의 운동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분의 사연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블리스님의 유튜브를 애청하는 직업 군인을 하고 있는 요원입니다. 별로 바벨 운동을 해보지 않았는데 체중 70kg에 데드리프트를 190kg까지 뽑았습니다. 네, 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남들보다 힘이 조금은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 특전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를 하시나 봐요. 파워 게르마님과 어썸 블리스님의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고, 아, 근데 파워 게르마님을 먼저 쓰셨네요. 어썸블리스구나. 장난이고요. 아무튼 제 꿈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의식을 가지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현재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대요. 아, 파워리프팅을 시작한 지는 3개월이 되었고, 사실 파워리프팅이라는 게 또 이렇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기에는 그 3대 몇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개월 동안 현재 3대 운동을 기준으로 400에서 470까지 올라갔대요. 3개월 동안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문제는 기록을 증진하였는데 점점 중량이 올라감에 따라 제 자세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쵸, 사실 중량이 무작정 올라간다고 물론 좋긴 하겠지만 항상 그때마다 들어야 되는 생각이, 아, 내 자세는 안전한 자세인가, 아, 내 자세는 올바른 자세인가, 이런 거를 꾸준히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저 어떤 일이 터졌을까요? 역대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데드리프트를 위 영상처럼 늘 하던 루틴대로 진행하던 도중 마지막 3회째에서 왼쪽 다리에 무언가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바로 운동을 중단하고 단순 근육통인 줄 알고 방에 가서 낮잠을 자던 도중 눈이 확 떠지면서 허리 아래쪽부터 왼 다리가 마비를 일으키며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응급실을 가였고 MRI 촬영을 하였는데 결과가 척추 5번부터 꼬리뼈 1번까지 피가 차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다른 걱정보다는 앞으로 더는 파워리프팅 못하게 될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궁금했던 의문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뭐 쭉 한번 볼게요. 지금 한 180 정도 되죠? 여기서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셨나봐요. 그럼 일단 문제점, 제가 그냥 보이는, 크게 보이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은 각도가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옆에 각도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45도쯤에서 지금 각도 하나뿐이 없지만, 이 각도도 굉장히 괜찮은 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이는 각도에서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죠? 처음 시작할 때 호흡을 들이마셨는데, 이 호흡을 들이마시면, 배가 좀 빵빵하게 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벨트 뒷공간을 보면 벨트 뒷공간이 남아있죠. 근데 호흡을 들이마셔도 사실은 벨트가 그렇게 뭔가 팽팽해진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벨트를 조금 더 세게 처음부터 찼던지, 아니면 벨트를 확 늘린 만큼 복압을 채워서 이 복압을 늘려야 되는데, 일단 복압을 늘리시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복압 배에다가 힘을 채우면 이렇게 입이 빵빵하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에다가 이렇게 넣기 때문에 가슴 이게 입술까지 튀어나오는 거지, 실제로 복압을 채워넣으면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입에 잘 힘이 들어오진 않아요. 복압을 채워넣는 거를 잘 못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첫 시작 포인트에 이 엉덩이를 보면 여기서 시작하죠.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드는 동작을 보면 엉덩이가 들리죠? 이거는 두 번째 동작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타팅 포즈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 시작했는데 엉덩이부터 들리고 바벨이 뜨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이분은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조금 스탠스가 넓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게 스모 데드리프트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모 데드리프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다리를 많이 벌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릎의 포지션을 보면 이 무릎의 포지션이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 엉덩이와 이 바벨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엉덩이와 바벨 사이의 거리가 거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스모 데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다리 전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모는 엉덩이와 바벨 사이가 가깝고 엉덩이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리 전면으로 쑥 뽑아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그 유연성이 안 따라주니까 엉덩이와 바벨을 가까이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 자세히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보시면 엉덩이부터 들리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 엉덩이부터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리 앞면 대퇴사두근이 약해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정말 가벼웠다면 그냥 이 대퇴사두로 쭉 밀고 올라왔을 텐데 이 대퇴사두에 충분한 힘과 그리고 나머지 복압 뭐 코어 이런 근육의 텐션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니까 지금 보면 엉덩이가 들리면서 힘이 전부 다 엉덩이와 허리 쪽에 실리게 되는 거죠. 엉덩이와 허리 쪽에 실리게 되면서 허리로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형태의 그런 데드리프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어느 정도로 다리의 힘을 어느 정도 탁 치고 올라온 다음에 엉덩이를 집어넣는 락아웃 동작이 아니고 그냥 허리로 이렇게 들어버리는 듯한 모션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동작을 보면 지금도 호흡을 배로 못 집어넣은 것 같고 첫 스타팅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대퇴사두가 힘을 못 쓰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들리고 이 엉덩이가 들리면서 모든 부하가 다 이렇게 허리와 엉덩이로 쏠리게 되고 그래서 그걸 못 버틴 허리가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내려드릴 처방은 일단 모빌리티 훈련을 해서 다리를 양쪽으로 바깥쪽으로 벌리는 것, 발끝을 벌리라는 뜻이 아니고 골반을 외전시켜서 바깥으로 벌려주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리 전면부를 많이 강화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미묘한 건데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상체의 텐션 유지를 잘 못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상체의 텐션 유지를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데드리프트 동작인데 여기서 보시면 팔을 잡고 데드리프트를 당기죠. 데드리프트를 할 때 이 광배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광배근이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광배근을 적절하게 수축시켜줘야 허리까지 보호가 되는데 지금은 등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그냥 팔은 거의 거치대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등의 텐션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상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 상체가 무너지면서 허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저는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스트랩을 쓰는 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어요. 스트랩을 쓰다 보면 손을 걸기만 하고 손에 힘을 안 주다 보니까 등을 전혀 쪼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을 지금 안 쪼우고 했기 때문에 상체가 무너졌고 그 상체가 무너진 것 때문에 허리가 다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벨을 잡고 이렇게 구부린 동작이 나와요. 이런 동작. 그래서 가슴을 내밀면서 등 상부, 등 하부를 이렇게 약간 쪼아주는 거죠. 그래서 등의 텐션을 강하게 준 다음에 이걸 몸쪽으로 가까이 붙이면 광배근까지 개입이 되면서 등을 엄청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런 동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팔을 조금 더 이렇게 외전시키면서 등 상부와 등 하부를 조금 쪼아주고 쪼아준 상태에서 텐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셔야 견고한 상체로 안정적인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운동 루틴을 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 세트 135, 100, 그 다음에 두 번째 155, 5, 175, 5, 그 다음에 180, 세 개 하다가 실패해서 두 개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운동 루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피라미드 세트잖아요. 너무 옛날 방식의 보디빌딩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옛날 방식의 보디빌딩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세트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보디빌더들이 무게를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무게, 똑같은 템포로 그 무게를 좀 더 늘려가죠. 그거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런 템포로 운동을 가져가면, 130에서 이미 에너지를 많이 썼죠? 155에서 더 썼죠? 175, 5였으면, 그 다음 185가, 180 곱하기 5가 목표였을 거 아니에요? 175에서 거의 이미 에너지를 다 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운동은 리버스 피라미드 셋으로 갔었어야죠. 185를 하고, 그 다음에 무게 내려서 175로 5를 하고, 155로 5를 하고, 135로 5를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그냥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맞춰서 하는 거고, 그 목표를 위한 방법에 이 변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스트레이트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이런 방식은 굉장히 옛날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이에요. 내가 이미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상태에서 탑 세트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게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 방식들은 무조건 바꾸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는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파워리프팅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목표대로 하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을 먼저 하고 175를 먼저 하고 155를 하는 뭐 이런 리버스 피라미드 셋으로 가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드려요. 중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파워리프팅 중량이 목표니까 저는 그 방법부터 추천드리고요. 이런 부상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일단은 부상이 찾아왔을 때 지금 병원에 가셔서 잘 회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회복이 최고 우선이에요. 회복이 될 때까지 운동을 하지 마시고, 이 회복이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운동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 못하는 시간에 내가 왜 다쳤는지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아, 도대체 나는 왜 다쳤을까? 그 다음에 내가 다친 방법에 대한 리커버리법. 그러면 내가 다쳤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회복해야 되지? 그럼 모빌리티 운동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할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운동들, 리커버리 운동법들을 찾아서 막 따라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다친 부위에 대한 강화법, 또 강화하는 법들이 있겠죠. 그 주변부를 강화시키는 운동법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찾아서 막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부상이 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다쳐보셨으니까 자세를 올바르게 할 때까지 중량 욕심을 내지 마시고, 자세를 계속 가다듬고 모빌리티도 계속 가다듬어서 완벽한 자세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중량을 조금씩 올려가고, 또 자세를 점검해보고, 또 중량 올리고 자세 점검해보고, 이런 무한 반복의 루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자세를 계속 교정하려고 하고 있고, 모빌리티 운동도 맨날 하고 있고, 맨날 그 제가 약한 부위 강화법 찾아서 운동하고 있고, 항상 저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도 물론 중량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기쁘겠지만, 중량이 늘어난다는 것만큼 그만큼 다른 것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신경 써줘야 되는 것들을 항상 되짚어보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상을 당하셔서 많이 우울하실 수도 있을 텐데, 부상은 또 한번 성장을 해줄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내가 이 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부상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